타커가 6.2이닝 6개의 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타선 또한 8회에만 4득점하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즌 첫 수입에 도전하는 LG 트윈스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맨십이 윤중우를 상대로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맨십은 지난 두 경기에서 2승, 평균 자책점 2.08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승부가 돋보였는데요. 안타를 거의 내주지 않으면서 상대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맨십은 우타자를 상대로는 3할대의 POPS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좌타자를 상대로는 비교적 평범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최근 LG 타선의 흐름이 가라앉아 있지만 오재환, 박용택 등 강한 좌타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LG 선발 윤지웅은 이번 시즌 두 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 2.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불펜으로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허프를 대신해 선발진에 합류했는데요. 첫 등판에서 선발승을 따냈지만 두 번째 등판이었던 8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4.1이닝 3실점으로 일찍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12경기의 9원 등판에 2승 3홀드, 평균 자책점 5.63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팀을 상대할 때보다 피안타는 다소 늘었지만 탈삼진을 크게 늘리며 비교적 안정된 투구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선발 경험이 많지 않은 윤지웅이 4일간의 휴식코 등판한다는 점은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우리 타선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투수진의 집중력과 타선의 뒷심으로 시즌 첫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거침없는 기세를 이어 시리즈 마지막 경기까지 좋은 결과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3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